자,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예, 덧발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이 잔디 철거한 그 장비가 있어요. 근데 그 장비를 실어줘야 되는데, 정확한 명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장비에 뚫려있는 그 지게발 구멍이 원발로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저희 덧발 두께는 거기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지게발을, 덧발을 빼고 그걸 실어주러 가죠. 지금 화물차는 여기 주차장에 서 있고, 그 장비는 안에 운동장 안에 있을 겁니다. 여기 현장은 이제 지난번에 3.5톤 지게차 상하차해 둔 곳인데요. 그때 이제 장비에 대해서는 잘안 나왔었죠. 잔디 제거하는 장비는 제가 이제 8년 전에 이곳에서 한번 다시 한번 그 잔디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잔디를 철거할 때 썼던 장비가 있었는데 오늘 장비보다 한두배 정도 큽니다. 그 영상이 이제 8년 전 영상인데 오늘 후반부에 조금 보여드릴라 그래요. 그뭐 8년 전 영상이니까 요즘 영상보다는 그 해상도나 그런 게 많이 좀 조합하죠. 조악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옛날 영상이니까 한번 봐둘 만은 하죠. 지금 것과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그래서 지금 일부분 잔디는 걷어서 말아놨고 아직 다 작업이 안 끝났는데. 아, 지금 전화가 하나 오네요. 이 전화가 이제 저는 이제 블루투스로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작업 안할 때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내일 거 예약이니까 이런 건참 감사한 일이죠. 지금 저 앞에 장비가 하나 서 있죠. 저 장비인데 지금 장비는 지금 간편화된 거예요. 나중에 후반 보시면 아시지만 요 장비가 훨씬 큽니다. 그래갖고 지금 이 작은 장비는 3.5톤 지게차 갖고 요거를 조정을 할수 있는데 그 예전 장비는 워낙 크고 무거웠고 또 일하는 게 범위가 틀려요. 한 번에 두배 정도 일을 합니다. 지금 요거는 요 잔디 한 놀이 요 폭이 요 정도밖에 안 되지만 예전 건요두개 정도 되는 폭을 한 번에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이 잔디보다는 잔디차보다는 훨씬 큽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후반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쨌든 이제 제가 8년 만에 요 잔디 걷어내는 장비를 보니까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 8년 전 동영상을 찾기 위해서 뭐 클라우드부터 시작해서 싹싹 뒤져내니까 몇개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그날 것도 보시고 오늘 것도 보시고 그러면은 많은 비교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장비를 지게차로 들고선 저 밖에 주차장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 구멍이 있기 때문에 구멍에 그냥 마음대로 집어넣고 발을 약간 벌려서 딱 붙여주시면은 이게 흔들림이 없어요. 그럼 뭐좀 어느 정도 이제 지게차는 이게 별로 안 되지만 요 장거리라고 할수 있죠. 장거리 운반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대로 들고 이제 화물차 있는 데까지 가는데 전진으로는 못 가겠죠. 앞이 안 보이잖아요. 이럴 땐 후진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앞이 안 보인다, 좀잘안 보인다 그러면은 무조건 후진으로 가셔야 돼요. 전진으로 가다 보면은 요 시야가 너무 가려져 갖고 그 갑자기 사람이나 차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는 후진으로 가줘야 돼요. 지금 다 나와갖고 주차장까지 나왔습니다. 중간 과정 생략했어요. 같은 그 그림이 이래서요. 이제 화물차에 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4.5톤으로 들기에는 그렇게 무겁지 않은 장비예요. 아주 널널하죠. 일단 화물차 적재함을 오픈하고 실어줍니다. 실는 거야 뭐 간단하죠? 간단하더라도 이 부피가 클 때는 주위에 사람들의 도움이 좀 필요하죠. 오늘은 이제 화물차분하고 여기 이제 물건 가지고 오신 그 하주분하고 두 분이서 이제 옆쪽에서 봐주고 계세요. 화물차 센터랑 또 왼쪽에 왔다 붙어야 되는데 장비에 뭔가 나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봐달라고 하는 거죠. 뭐 그냥 실어도 되긴 되지만 이런 장비는 고가품이고 또뭐 어디 파손이 되면은 대처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옆에 분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싣고 있습니다. 한번더 말씀드리는데 도움 안 받고도 실어도 되지만 옆에 사람들 있으면은 그냥 도움 받으세요. 빈손을 뭐 놀고 있으면 뭐합니까? 옆에서 봐주시면 좋죠. 한 방에 실기 딱 좋은 케이스죠. 옆에 누가 봐주면요.
안 보이는 쪽 왼쪽 부분하고 화물차하고 닿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무슨 밸브가 나와서 있을 수도 있고 호스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봐달라 그러는 게 훨씬 낫죠. 제 입장에서는 그 화물차 왼쪽 캐빈하고 이 장비하고 약간 사이를 두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이제 또 이제 화물차 사장님은 바짝 붙여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들고 있고 화물차 후진을 해서 바짝 붙이기로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바퀴가 달린 물건이다 보니까 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바짝 붙이실 것 같고 결박을 하실 것 같아요. 뭐 그게 좋긴 좋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왼쪽 기계 벽면에 무슨 컨트롤 밸브나 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거리를 뒀던 거고요. 이제 화물차가 후진을 해갖고 물건을 바짝 붙여줍니다, 장비를. 일단 실어 놓고 이제 요 상태부터 이제 화물차 책임이기 때문에 화물차에서 원하는 대로 실어주시는 게 정석이라 그랬죠. 자, 이제 앞으로 좀 더 밀어갖고 센터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센터가 맞았나 안 맞았나 또 좀 덜 맞아도 그냥 다니시는 분도 있고, 그 이제 어디까지나 화물차 사장님의 재량이죠. 이제 원하시는 대로 실어 드렸던 것 같아요. 조금 더 가야 되나요? 자, 이제 무사히 상차 끝났습니다. 오늘의 작업은 이제 끝인데, 작업이 끝났으니까 덧발을 다시 결합해야 되겠죠. 이게 사실은 귀찮은 일이에요. 덧발 뺐다 끼었다는 게. 그리고 이거 덧발을 끼고 빼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것들은 용접해 놓은 것들이 다 떨어져 버려요. 지게차가 하도 힘이 좋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볼트를 사서 구멍을 뚫어 갖고 핀을 꽂아서 하는데, 볼트다 보니까 너트를 꼭 조여줘야 되거든요. 그게 참 귀찮은 일이에요, 사실은. 자, 이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약 8년 전 일이죠. 8년 전 봄날이었습니다. 아, 저 앞에 이제 보면은 장비가 보이시죠? 저게 이제 잔디 철거하는 장비고, 그 뒤로 어렴풋이 6톤 지게차가 보입니다. 이날은 비도 내리고 또 바람도 불었던 날인데요. 저는 이제 지게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저기서 이제 흙을 털어갖고 잔디를 말아놓고, 그러면 이제 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흙을 덤프트럭에 모아서 굴삭기로 톤백에 담아주면은 저는 이제 그 톤백을 갖다가 상차해주는 일이에요. 지금 잔디보다 훨씬 넓죠? 잔디 꺾는 그 차보다 약 두 배 정도 넓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규사를 털면서 잔디를 말아주는 중이기 때문에 이 기계가 힘이 엄청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그래갖고 저 뒤에 무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 뒤에 6톤 지게차로다가 이거를 갖다가 앞으로 밀면서 나가는 거예요. 살살 그 보조를 맞춰갖고. 그럼 이제 이게 움직이면서 말면서 털어주는 중이죠. 이거 털어갖고 이제 그 흙이 저 덤프트럭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그 덤프트럭에 있는 흙을 한 군데 모아놓으면은 그걸 갖다 이제 굴삭기로 톤백에 담아주는 거죠. 아마도 이때가 이 장비를 수입해온 지 얼마 안 됐을 것 같아요. 초창기죠. 요거 걷어내는 장비. 우리나라에 투입된 게. 저기 6톤 지게차 보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운전하신 분은 이제 요거 스페어 타시는 분이 오셔갖고 일당으로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안 나오시면은 저희 동네 지역에 계신 지게차 사장님이 와서 하루 일당 받고 일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지게차 두 대가 투입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일대로다가. 이게 또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빨리 하지 못했어요. 중간에 저 장비가 한번 고장이 난 적도 있었고, 너무 힘이 가해지다 보니까 아마 샤워드가 부러진 것 같았어요. 하여튼 일주일 정도 작업한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그 당시 작업 기록을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현재 제 컴퓨터에는 없고 다른 곳에 어디 백업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찾지 못했는데, 저거 들 지게차 저거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저 신경 써야 되는 일이에요. 왜냐면 장비가 돌아가면서 그 잔디를 말면서 흙을 털어내는 그 속도랑 지게차가 움직이는 속도도 맞아야 되고, 또 일자로 똑바로 갔다가 또 일자로 똑바로 후진해야 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지게차 해보신 분들 알지만 좁은 길 같은데 직진해서 들어갔다가 후진으로 똑바로 나오려면은 뭐 똑바로 잘 안 돼요. 어떤 때는요. 약간만 삐뚤어져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럴 때는요. 네, 하여튼 여기 8년 전에 이런 작업 한번 했었고, 지금 8년이 지난 시점에서
또다시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장비가 사이즈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 훨씬 컴팩트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장률도 적겠죠. 나득히 먼 옛날 같아요. 8년밖에 안 됐는데. 일단 흘러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그 당시 영상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기억을 할 수 있겠죠. 아니죠, 기억이 아니라 영상에 남아 있으니까 추억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동영상은 추억을 만들어 줍니다. 기억이 아니라. 자, 오늘도 열심히들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